김성빵 안 맞나? 이러면서 되게 서운하고. 네. 그럼 아무래도 분위기 메이커는 그럼 김성 선배님. 제가 분위기 메이커긴 하지만 우리 유리 씨가 한번 나타나면 그냥 팀들이 다 자기들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면. 제가 소원양, 아니 혜든양에게 밀렸어요. 안 밀렸어. 안 밀렸어요 아직까지. 해 뜰 때 시작해 해가 지고 나서도 이어지는 촬영. 하지만 배우는 물론 촬영 스태프들까지 일손을 놓는 시간이 있었으니. 네, 우리 방송 보고 있어요 지금 촬영. 다들 다른 스태프들도 지금 다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다 본다고 봐야죠. 대결하고 있을 때만. 응. 누가 최고야? 유리누나한테 가는 거야, 알겠지? 이놈아, 일로 와봐. 아유, 우리 애기. 짠 거예요. 왔다. 와서. 차는 차인데, 제일 큰 차는? 촬영장의 공식 해피바이러스 소원양. 방실방실 웃으며 촬영에 임하는데 성인 연기자도 힘든 밤샘 촬영에 꼬마 숙녀 소원양의 몸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소원이가 컨디션이 안 좋나 봐요. 아니, 컨디션 안 좋아도 우리 소원이는 에너지 팔팔. 그럼 에너지 팔팔. 프로 정신이 엄청나요. 소원이 진짜 준상 아빠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빠 같아요. 그려, 아유.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유준상 아빠는? 그냥 다. 아유, 귀여워. 아유, 우리 애기 진짜 몸이 어리있네. 키웠구먼. 애정 가득. 준상 아빠와의 촬영은 언제나 즐거운 소원양. 극중 딸바보 준상 아빠의 모습은 드라마 속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쭉 이어집니다. 내일 몇 시에 있는겨? 몰라요. 국장님 이제 인사드리고 감독님 인사드리고 가자. 자, 우리 틈틈이 가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유, 우리 틈틈이 예뻐. 자, 틈틈이 안녕 빠이빠이 하고 틈틈이 갑니다. 혜둠이 안녕. 소원양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9시 55분 토요일 일요일 방송되는 출생의 비밀. 성유리 씨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온,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 여인을, 특히 그동안 아름다운 여인을 못 보셨던 남성분들, 네, 이 작품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아름다운 천사 같은 아이의 천재 연기. 3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역의 연기를 보고 싶은 분들은 또 이걸 보시면 됩니다. SBS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생의 비밀, 홍경도 역을 맡은 유준상, 정혜연 역할을 맡은 성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토요일 밤에 다시 만나요. 서울의 협동조합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